네, 다음 소식도 주차와 관련된 갈등인데요.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다고요. 네, 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. 이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폭행 20여 분 뒤에는 손님 차량을 이동해주는 B씨를 쇠망치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재판부는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증하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